네, 가능합니다. 네, 6년 뒤에 뵙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에 조금 넘네요. 20년 정도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제가요? 아, 예. 아. 자, 여러분들, 비닐이 플라스틱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비닐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친환경 비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에코백처럼 비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친환경 비닐은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분해 비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반 비닐과는 달리 자연에서 썩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비닐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에서 분해가 되는데 특정 조건에서 자연 분해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50에서 60 정도의 일정한 온도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가 이런 온도가 무려 180일, 6개월 동안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70% 이상의 수분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면 생분해가 안 되는데 왜 쓰시는 거죠? 될 줄 알고 만드셨을까요? 자, 물론 우리 지금 토양 조건에 맞춰서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보게 되면 비닐이 너무 약해서 들고 다니면 쉽게 찢어지고 물건을 담았다 들면 구멍이 쉽게 뚫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친환경 비닐도 에코백처럼 하나를 여러 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거북이 코 속에 빨대가 이렇게 박힌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부러워하시죠? 자, 꽤 충격적이었는데요. 일회용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재사용 빨대도 다양하게 제품화되었어요. 짠! 짠! 그걸 안 하시고요. 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 있는 천연 빨대를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쌀이나 밀, 그리고 타피오카 같은 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음료수를 이렇게 먹고 얘도 먹어버리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죠.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죠. 이 빨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장시간 액체에 담궈놓으면요 이렇게 퉁퉁 불어버릴 수 있는데. 자, 그래? 다른 거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유리 빨대. 유리는 특히나 좀 청결도 이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기를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강화유리로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유리여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깨질 위험만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용 케이스 이런 거에 넣어 다니시면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나무. 네, 대나무 굉장히 친환경 제품인데요. 이 대나무는 나무를 자른 거잖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또 땅에 묻으면 썩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대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나무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대나무가 하루 동안 자라는 속도가요, 마치 소나무가 30년 정도 자라는 속도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이거 할래요. 이게 제일 친환경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바꾸기 없어요? 안 바꿀 건데요. 안 바꾸실 거죠? 네네. 네, 다만 이 나무다 보니까 습기의 영향을 받아서 갈라질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빨대라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스테인리스 빨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뭐 세척술로 청소하고 불편함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스테인리스다 보니까 닿는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빨대를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간혹 치아가 깨지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 놓으시죠? 딴 게 또 있겠네요. 얘는 어떠죠? 아, 실리콘 빨대. 네, 이거 실리콘으로 만든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지는 차. 위험하네요. 위험하네요. 네. 깨질 걱정은 없고요. 네, 그런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묻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점,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그냥 빨대를 안 쓸게요. 여러분 쓰지 맙시다.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굳이 써야 된다면 저는 처음에 선택했던 이 쌀빨대를 선택할게요. 네, 뭐 이렇게 쌀. 아니요. 이 빨대 말고 이 쌀빨대. 네. 네, 사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꽤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노력이 우리 미래의 지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꼭!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였지만 이것을 환경 오염 문제로 확대하게 되면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세척할 때 쓰는 세제와 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에도 과연 텀블러 사용이 친환경적인가? 이것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결론은 일회용품은 최대한 줄이고 친환경 제품은 하나만 사서 오래 쓰자입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